세종병원 A86의 12번 여자 20세 환자입니다. 이 환자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임상진단은 테트로로지 펠로였었습니다. 사이너시스가 있고 VST가 있고 폴마나리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86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마요카드 프로텍션도 좀 그 잘 되지 않고 그런 상태였었습니다. 그 당시 수술 소견으로는 TOF니까 폴모나리 아트리가 작을 줄 알았는데 폴모나리 아트리가 꽤 크다. 그러면서 이 VST를 막았더니 심장이 그 견디지 못하더라.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한 것이 이것이 VST 환자가 아이젠맹거 신드롬이 돼서 사이너시스가 일어난 것을 임상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그냥 TOF인 줄 알고 수술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수술장에서 사망을 했던 환자였습니다. 그래서 그 이 스페시멘만 가지고는 아이젠맹거 신드롬하고 TOF하고 때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펄머나리 밸브가 아주 크고 또 VST가 이렇게 크고 나이가 20세고 이런 상태라면은 임상적으로 티트럴즈 펠로가 지금 처음 발견됐다면은 이상한 거죠. 그러니까 그동안 아마 그 VST였는데 아이젠맹거 신드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